안녕하세요. 힐링규정이에요. 오늘은 생식, 생채식이나 자연식물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들꽃효소마을 단식원에 오시는 분들의 식습관은요, 대부분 불로 조리한 음식이나 동물성 음식의 과식, 폭식을 굉장히 많이 해서 찾아오는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개선하고자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생식이나 생채식, 자연식물식 요법입니다. 복잡한 양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자청이나 마늘청, 감식초를 넣어서 살아있는 음식, 날것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생식과 생채식의 의미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생채식을 줄여서 흔히 생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채식이란 채소, 과일, 곡식, 견과류, 해초류 등을 불로 익히지 않고 일체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식사법을 말합니다. 열이나 가공이나 첨가 없이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죠. 열이나 가공을 하면 영양분이나 효소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나 생채식, 생식은 모든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된 곧 자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긴 최상의 자연식입니다. 생채식 요법이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체질 개선과 난치병의 근치의 비법일 뿐만 아니라 무병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은 의학자, 영양학자들이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 음식을 말합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생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곡식가루, 해초류,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의 의약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염력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때 세포 재생작용, 면역력 증강작용을 높여줍니다. 생채소와 생곡식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 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생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화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